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건강식품으로 많이들 즐겨 먹는 쇠비름 묵나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쇠비름은 시골 밭에 가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들이나 산에 가도 흔하게 자생해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 풍성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채취해서 요리로 만들어 먹으면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쇠비름은 오랫동안 무병장수한다 해서 장명채라고 하고 옷방초나 마취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임상과 특허 처방비법 논문 관련 등의 자료만 해도 80여 건이 넘을 정도로 다양한 약리작용과 효능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장염과 이질균의 보균자 치료에서 90% 이상 유효율을 보였고, 십비지장충병 192명에 관한 임상실험에서는 음전율 80%의 높은 유효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음전율은 진단키트에 의한 바이러스 제거율을 말하고, 계명대학교에서는 위궤양 유발병원균으로 잘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어리에 대한 높은 항균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성충수염을 앓고 있는 31명의 환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완치가 되어 퇴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절대다수는 38일 이내에 체온과 백혈구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고, 복통과 복근긴장 압통 등이 사라졌거나 경미한 심압통만 있었습니다. 이런 급성충수염 법제 방법으로는 말린 쇠비름과 민들레 각 75g을 물로 2번 달여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100ml씩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자궁수축 500명에 관한 실험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어 현재 복방 자궁수축제 발명 특허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미는 무독하고 시면서 차며 간과 대장 심장에 들어갑니다. 쇠비름은 식용으로 묵나물과 된장국에 이용할 수가 있고 전초를 모두 채취해서 효소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묵나물은 옛 선조들의 지혜를 이용해 만든 식품 중 하나로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져와서 건강에 훨씬 이롭게 작용하게 되며 필요시에 꺼내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쇠비름 묵나물은 담백하고 고소해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먼저 밭이나 들에서 채취해온 쇠비름은 깨끗하게 손질을 한 다음에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한 줌 정도 넣고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넣어서 5분 내외로 순이 죽을 때까지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순이 죽은 것 같으면 손가락으로 쇠비름을 눌러보면 익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말랑말랑하면서 짓무르면 다 된 상태입니다. 다 데친 것은 찬물에 식힌 후에 조금씩 씻어가면서 가볍게 헹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채반을 받쳐놓고 골고루 펴서 햇볕에 바짝 마를 때까지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조기가 있으신 분은 건조기에 넣어서 말려도 되나 자연 건조시키는 게 아무래도 맛과 향이 풍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묵나물 삶는 방법이었고, 다음은 다 건조된 묵나물로 요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잘 건조시킨 쇠비름은 끓는 물에 한번 삶은 다음에 3-5시간 정도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대로 담그어 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가볍게 헹구듯이 씻어줍니다. 준비물은 고추와 양파, 당근, 참기름, 찐마늘, 간장, 해물, 다시다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그 밖에 부가재료가 필요하신 분은 대파나 쪽파, 파프리카, 물엿, 맛소금, 고추장, 식초, 액기스 등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후라이팬에 쇠비름을 먼저 넣고 해물 다시다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다음은 고추와 양파, 당근, 찐마늘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간장을 넣은 다음에 참기름을 넣으시면 되고, 비닐장갑을 끼고 조물조물 골고루 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올리브 기름을 넣고 가스불을 켠 다음에 중불과 약불 순서로 서서히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깨를 골고루 뿌려주시면 쇠비름 볶음 요리가 완성이 되겠고, 소고기보다 맛있는 밥도둑이 됩니다. 또한 고사리나 고비보다 훨씬 더 맛이 담백하면서 부드러워 술안주나 밑반찬으로 먹으면 술맛과 밥맛이 배가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 남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요리를 할 수가 있으니 천천히 따라해서 한 번씩 만들어 먹으면 맛과 풍미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식품영양학회에서 쇠비름은 DHA와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해서 바다의 생선이라 비유하고, 면역력 강화와 체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DHA는 시력 감퇴로 인한 안과 질환과 뇌질환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되고, 대한약치마트에서는 항염증 및 진통, 만성이장염을 치료하는 귀한약초로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지대학교에서는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게 확인이 되었으며, 노폐물 배출과 인뇨작용이 좋아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 특히 식품학회에서 보고된 40가치의 담배에서 포집한 담배 연기 추출물을 일정량의 쇠비름 용내 추출물과 혼합 반응시킨 후 분석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쇠비름은 비교적 급성이 높은 클로로폼과 메탄올 수용액 추출물에서 각각 51%와 55%, 89%의 높은 니코틴 제거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쇠비름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차가운 성질을 지녀서 몸이 냉한 사람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쇠비름은 지천에 널려 있어 농약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 등에 노출이 되기도 하니 깨끗한 곳에서 채취해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